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치운다고 치워도 정리를 한다고 해도 꼭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정리 수납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교육과 이유미입니다. 치우고 정리는 해도 버리는 건 자신 없다.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아이템을 정리할 수 있는 소품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옷 입는 청바지를 활용한 수납 아이템과 옷걸이로 만든 조하리스. 정리 수납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재활용 공예. 오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옷걸이나 아니면 청바지나 바지 같은 거 작아서 못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을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청바지 수납함과 조화리스. 쓰지 않는 수트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수트를 먼저 이게 두 개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뺀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다가 수트를 놓으세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저희는 여기 위에다가 고리를 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주머니 쪽으로 가게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짠짠하게 좀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 고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 정리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잘 잘라주세요. 너무 간단해서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이 고리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뭐 볼펜이나 아니면 키 정도 있죠. 키 같은 거 넣어서 수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쁜 하나 틀이 있어요. 네. 이건 것 같은데 도일리 페이퍼로 만든 조화리스예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안에 옷걸이가 있다고요? 네. 좀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걸이를 풀러서 일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일자로 피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내가 만들고 싶은 원만큼 안으로 접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더 고정, 한 번 더 이렇게 고정시켜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원 모양이 나오면 노끈 있죠? 노끈이나 아니면 집에 피자 배달 오면 그 끈 있죠? 리본끈. 네, 그 리본끈 모아놓으셨다가 그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둘러줄 거예요. 처음에는 묶어줘야 되겠죠? 한번 끈을 묶으신 다음에 계속 감나요, 선생님? 네, 계속 감아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믿게 될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바퀴 정도만 돌리시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이제 꽃을 만들 거예요. 꽃을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도일리 페이퍼를 가지고 만들 건데요. 일단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아홉 장을 오늘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구겨주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구겨주세요. 그냥 막 구기나요, 선생님? 네. 이래야 볼륨이 생겨요. 그런 다음 하나를 잡고 이렇게 반을 접어준 다음 앞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뒤로 한 번, 다시 앞으로 한 번. 다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이 끝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풀을 칠해줄 거예요. 이 끝과 바닥에 있는 이 끝부분이 일치되도록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맞을 거예요. 마주보게 붙이시되 이 끝과 끝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아홉 개를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가 뭘 할 거냐면 꽃에는 꽃술이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해줄 건데 아까는 우리가 세 번 접었잖아요. 이번엔 네 번 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m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네. 그리고 그 부분에 풀칠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워줄게요. 정말. 꽃이 됐죠? 예쁘네요, 선생님. 네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섯 개를 만드시면 돼요. 꽃을 다섯 개 미리 만들어 왔거든요. 네. 네. 하나씩 이제 붙여볼게요. 글루건을 하실 때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옆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색깔만 하면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하셔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있죠? 방문이나 아니면 현관문에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청바지, 쌓여만 가는 옷걸이, 이 두 가지로 오늘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